제가 들어가서 오리고기는 찾아가서 먹으라고 했는데요. 그 오리고기와 그 오리고기 특유의 그 담백함, 또 반찬, 밑반찬 이런 것을 한번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이런 저 식당 업계에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주변 지인들이 추천을 해서 이 가게를 하게 됐어요. 저희는 생오리만 쓰거든요.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하루에 예약 있을 때나 그럴 때 새벽에 내가 6시에 일어나서 그날그날 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생강하고 된장 사용하고 있고요. 또 오리 로스는 제가 직접 볶은 소금하고 후추 그렇게 넣어서 좀 한 5시간 정도 숙성을 시켜요. 주물러서. 반찬은 제가 하는 걸 좋아해요. 중학교 때부터 반찬을 내가 나물부터 했거든요. 근데 만드는 걸 좋아해요. 내 식구들 먹는 것처럼 잘 하고 있거든요, 지금. 대부분 혼자 오신 분들도 반찬 다 10가지를 비우신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대부분 칭찬을 많이 받아요, 제가 지금. 날마다 바뀌고 예약이나 예약 들어오면 전도 나가고 두부전도 나가고 소시지도 나가고 그때그때 달라요. 제가 서비스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서비스 탕에는 날개뼈, 날개뼈가 들어가거든요. 날개뼈를 핏물을 하나도 없이 제거를 많이 해야 돼요. 하루 종일 뜨거운 물로 반복해서 깨끗한 물이 나올 때까지. 그래서 생강을 넣고 삶아요. 그 양념. 양념은 무도 들어가고 양파, 마늘, 된장, 마른 고추,